저 왔어요. 부달쪼입니다. 오늘은 조속과 전공 수업 중 하나인 금속조 영상을 가져왔어요. 대학 가면 살 빠진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교수님 싫다, 연애할 수 있다, 말이 많은데 사실 다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조속과 오면 용접하는 법 배울 수 있습니다. 제 학교에서 왜 용접을 배우냐면, 한 학기 동안 철이나 동 같은 금속 재료를 활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금속조 전공 수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은 텅스텐봉, 그리고 용가봉, 방금 전에 잘라놨던 철판, 알곤 용접 토치, 방진 방독 마스크, 용접 면과 용접 장갑, 그리고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도전하는 폐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금속을 녹일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궈진 철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매우 두꺼운 가죽 장갑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가 세워질 수 있는 밑판을 만드는 중이에요. 이렇게 가접된 모습이고, 이제 찐 용접 들어갑니다. 봉을 올려서 줄기를 만듭니다. 여기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전공 수업을 배우는 대학교입니다. 이제 아크 용접기를 활용해서 구운 철사.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 반생이라고 배웠는데, 아무튼 이 반생이를 환봉에 붙여서 나무 특유의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논가스 용접기를 활용해서 반쟁이 사이사이 빈틈을 싹싹 메꾼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쟁이를 3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다음 와르르 중간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연필을 깎은 듯한 작은 가지들도 만들어줍니다. 자, 줄기는 다 만들었겠다. 좀 쉬어볼게요. 지하 실기실에 놓여져 있는 개인 트롤리에서 원두 갈아주고, 물 내려주고,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 고요한 광기 한 잔 마셔주시고, 그라인더에 연마석을 달아 중간 가지를 갈아줍니다. 고속 절단기로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주시고 중간 가지를 줄기에 붙여줍니다. 줄기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잎사귀를 만들어 볼게요. 용가봉을 요란하게 때려서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작두나 절단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줍니다. 한 5,000개 정도 만드셨대요.
그 다음 티그 용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침엽수의 잎사귀를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잎사귀를 3개씩 6번을 붙인 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이 덩어리가 몇백 개 정도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50cm에 두께는 9mm 한 장에 5만원이라는 개무거운 철판 위에 저 핑크색은 철판 녹슬지 말라고 있는 코팅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벗겨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연마석, 해바라기 날, 5인치 샌더기를 손에 쥐고 에임을 맞춰서 코팅을 갈아낼 수 있는 팔 근육이 더 필요하다 라고 이론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철판은 우글우글 울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철판에다가 나무를 분갈이 해줍니다. 풀 용접을 때리고 다시 한번 잎사귀를 달아줍니다. 그렇게 모든 조형이 끝났다면 학교에 있는 도장실을 갑니다. 마지막 마감으로 폴리우레탄 바니쉬 스프레이를 뿌려서 철이 녹슬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전시할 장소로 이동을 한 후 좌대를 닦아서 설치를 해주고 캡션을 달아주면 전시 준비가 완료됩니다. 영상으로 만들고 보니까 진짜 어처구니없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초가을에 개강해서 한겨울에 완성되었으니 작품 하나에 한 계절이 되는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잔잔한 BGM을 깔아달라고 희망해 주셨는데요. 기깔난 걸로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유진 학우님의 작업 과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